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슬님이 감기가 걸려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목, 배고픈 임산부 아내가 돈을 아끼려 남편의 기프트콘으로 치킨 한 마리를 먹으려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원제, 본인이 받은 치킨 기프티콘 쓰는 거 생활비로 청구한다는 남편, 전 와이프이고요. 임신 중입니다. 남편이 돈 가지고 예민한 거 알아서 커플 때도 커카를 사용했고, 지금도 생활비 반반입니다. 남편은 저랑 달리 꼼꼼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듯이 사람은 입체적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제가 출근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원래 저녁에 자극적인 거안 먹는데, 먹는 거라도 풀고 싶어 저녁에 같이 치킨 먹자고 했는데, 이번에 아기 용품이랑 큰돈 들어갈 게 있어 한달전 남편 생일 때 치킨 기프티콘 받았다는 게 생각나서 돈도 아낄 겸 쿠폰 쓰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냥 생활비 카드로 하자길래 제 딴엔 저 먹고 싶은 거 사주려고 하나 내심 고마워서, 아니다 기프티콘 있는데 그거 쓰자고 계속 말했는데 내가 받은 건데 왜네 마음대로 쓰냐길래 나도 내 생일 때 받은 기프티콘 계속 같이 써왔다. 그러니 뭘 썼냐길래 있으면 계속 써온 거라. 치킨, 케이크, 커피 같은 거 있으면 써왔지. 그걸 다 기억하냐고 당연히 같이 써온 거라고 함. 남편은 나중에 안 쓰면 90%가 페이백 되는 건데 왜 이걸 쓰겠다는 거냐. 그래, 이번은 그냥 쓰는데 앞으로 기프티콘도 각자 생활비에서 청구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할까요? 아깝냐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울면서 주문한 거 취소하라는 거 내가 내돈 주고 시켜 먹겠다고 소리쳤네요.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왜 나한테 하풀이 하냐 하네요. 그동안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서럽고 치킨 기프티콘 또 임신한 와이프한테 사주는 게 아깝냐 싶어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많이 울었네요. 별일 아닌데 임신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한 건가요? 남편 말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저런 인간인 줄 알면서 결혼에다 애까지 낳겠다는 님도 참,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끼면서 살겠네. 애만 불쌍하지. 선택권도 없는데, 내댁으니. 제가 서러운 게 이상한 거 아니죠? 댓글 2. 저런 새끼랑 어떻게 살아? 댓글 3. 아무리 인간이 입체적이라지만 적은 선 넘었어요. 이거 넘어가면 님 진짜 바보됨. 기프티콘까지 생활비 운운할 종자면 임신도 어디 반반해 보시지.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반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제가 반반 결혼 가부장적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래도 선은 지킵니다. 저 발언은 선 넘었죠. 진짜 이건 부부가 아니고 룸메이트가 할 소리죠. 아, 임신 중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님 많이 착하신 듯 그러니 저런 개소리를 대놓고 하죠. 저는 돌아서면서 진짜 안녕인 스타일이라서 남편도 이말 하면 끝장이다 싶은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제 기준 저건 진짜 도장 찍을 발언입니다. 애초에 임신하고 호르몬에 노예된 순간부터 그 반반의 기울기는 이미 심하게 님에게 불리한데 지가 좀더 내면 뭐 어떤데. 아 진짜 열받네. 댓글 4. 그럼 지금 네 남편 말이 맞겠어요? 대댁 처 맞는 말임. 댓글 5. 뱃속의 애는 쓰니 혼자 만들었나요? 뭐 먹으면 아기도 같이 먹는 건데, 에휴, 참.
애안 가졌어도 아내한테 아까워하는 남자란 댓글 6. 연애 때는 검소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완전 이기주의 짠돌이네요. 임신 아니더라도 더럽고 치사해서 화날만 합니다. 저런 사람의 아이를 낳고 평생 살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얼마나 쪼들게 사는지 몰라도 임신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룸메이트 친구라도 저렇게는 안할것 같네요. 출산 후 돈으로 저러면 더 치사할 것 같아요. 댓글 7. 욕 나와 임신 중인데 심지어 재직 중인 와이프한테 사주는 치킨 후그 2만 원이 아깝냐? 생판 모르는 나도 사주고 싶고만 나중에 산부인과 병원비도 반반 하자고 하겠네. 쌍, 저딴 게 어떻게 결혼을? 댓글 8. 임신했는데 생활비 반반 미쳤어? 정말 왜 그러고 살아요? 솔직히 내 가족이었으면 애 지우고 이혼시킴. 댓글 9. 아, 내가 진짜 부끄럽도다. 저런 남편 아마 다음부터 기프티콘 쓰는 다음부터 기프트 쓰니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사 먹고 들어올 종자임. 쓰니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 혼자 자시고 입 닦을 종자다. 댓글 10. 그냥 애 같이 키우는 파트너일 뿐이네요. 님이 아파서 돈 들어가면 벌어지겠어요. 댓글 11. 내년이면 결혼 10년 차. 내가 뭐 먹고 싶다면 내가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 하며 사줌. 이번에 스타일러 안 사준다고 버티다 사줌. 그렇게 반반 나누며 산적 없다 남편이. 기분 좋다고 아님 고생했다고 가끔 10만 원씩 용돈도 준다. 물론 월급도 꼬박꼬박 잘 준다. 너가 예민한 거 아니다. 고작 2만 원이 아깝냐 남편 놈아. 댓글 12. 님몇 주예요? 진짜 진지해요. 나 남은 인생 잘 생각해봐요. 아 진짜 안타깝다. 댓글 13. 남편 맞아요? 혹시 전 남편 이야기하는 거 아님? 추가. 글 지워서 죄송해요. 새 가슴이라 좀 놀라서 저도 모르게. 여튼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너무 당당하길래 내가 섭섭한 게 이상한가 객관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침뱉기라 주변엔 말 못할 것 같아 여기 올린 거였어요. 제 일처럼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마음이 쓰라리네요. 더 많아짐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지운 것도 있고요. 사이다 후기는 아니고요. 그냥 혼자 시켜 먹고 냉정 중이에요. 혼자 남편은 계속 하프로라고 눈치 보는데 뭘 잘못한지는 모르는 것 같아 대화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네요. 제 마음 먼저 챙기려고요. 댓글 1. 그래 입체적이니까 그냥 그러고 살 거라는 거지. 댓글 2. 제발 사람 좀 걸러가며 만납시다. 아니 결혼 전에 이미 알았다면 근데 누구를 탓함? 댓글 3. 저런 놈이랑 결혼해 아이까지 거기에다 추가를 보니 계속 살것 같은데 님의 이번 생은 완전 망했네요. 댓글 4. 글 읽다가 나도 모르게 육성으로 욕 터지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네. 댓글 5. 아내가 아파서 실직했는데 대출 받아서 생활비 냈다고 아프면 버림받을 것 같아 이혼 고민한다는 글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쓰니 못 봤나요? 어떤 거? 어때? 소감이 어때요? 아, 끊어.